자, 이번 시간은 교재 계속해서 40페이지입니다. 수요 증가, 감소까지 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공급 증가와 감소 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아시겠죠? 공급 증가는 공급이 있잖아요. 증가니까 우측이동, 좌측이동. 증가는 우측이동이죠. 공급 증가.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공급 감소는요. 공급 곡선의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 감소가 돼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비교합니다. 공급이 증가돼요. 우측이동. 그 결과 균형점은요.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래프 많이 그려야 됩니다. 그 결과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이죠. 다시 원래보다 양은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면 그만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말로 문장으로 묻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볼까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자, 배추 넣을게요. 자, 원래 배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럼 배추 양은 넘치잖아요. 양이 많아졌잖아요. 배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배추값 오른다 내린다 내리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면 그만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합니다. 다음에 공급 감소입니다. 좌측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균형점은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래점과 비교해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했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배추를 넣죠. 만약 원래 배추 농사를 너무 적게 농사를 지었어요. 배추가 품귀 현상입니다.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당연히 배추가 부족하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당연히 뭐 배추가 품귀 현상이면 공급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비교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요, 가격은 그만큼 상승합니다.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리고, 공급이 부족하면요, 그만큼 가격은 오르더라.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만 변하는 경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확인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수요가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수요가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하면요. 가격은 하락합니다. 공급이 많으면요. 그만큼 가격은 떨어지고요. 공급이 부족하면 그만큼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괄호 2번요. 수요와 공급이 둘다 동시에 변동합니다. 둘다 변화한대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아주 많은 경우입니다. 동남아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은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동남아 2번 보게 되면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요. 3번, 수요는 감소하고 거꾸로 공급은 증가합니다. 네 번째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해요. 네 가지 모든 경우입니다. 다시 동남아 1번 보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인데 다시 항목 3개 있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묶어주고 이것만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전부 다 그리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그려드리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봅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항목 2개 있죠.
자, 첫 번째 항목은요. 수요가 증가하죠. 공급도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은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네요. 두 번째는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둘 다 변합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확인해요. 먼저 둘 다 증가하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리면 또 그림이 딱딱할 거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역시 세종시다. 앞에서 봤죠? 세종시가 인구가 28만 5천 명에서 31만 5천 명으로 늘어났어. 얼마 늘어났죠? 3만 명. 따라서 수요가 3만 명, 인구가 3만 명 증가합니다. 그럼 아파트 지어야 되겠죠? 아파트가 수요보다 못 따라갑니다. 수요가 이만큼 늘었는데 아파트 공급은요. 5천 세대만 지었다. 만 세대 잡을까요? 자, 만 세대 지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요. 우측 이동 이만큼 3만 명입니다. 많이 증가합니다. 공급은요. 자, 이보다 적죠? 1만 공급이 증가합니다. 둘 다 증가했다. 우측 이동이죠. 그런데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크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그 결과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점과 비교해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하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결론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크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얘가 그대로 심지문입니다.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크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둘 다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크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경남 마산 창원입니다. 요즘 이 동네가요.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자, 경남 창원 하게 되면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만 명 잡을게요. 자, 만 증가한데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아파트가 뭐 공급이 3만이다. 따라서 둘 다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보다 아파트 공급이 훨씬 더 많대 말입니다. 볼게요. 수요가 만 증가하죠. 공급은 3만 증가입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 결과 균형점은요.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하죠.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 결과 원래 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락 하락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하면서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많다면 그만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묻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어느 지역보다라도 주로 하나만 변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둘 다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림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아래쪽에 보니까 종류가 많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증가, 적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자꾸 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요, 이 두 가지를 참고로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리면서 자꾸 많이 그려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균형가격의 이동입니다. 자, 이상으로 수요 공급은 기본 정리를 모두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42페이지죠. 3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 있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균형가격 결정 보았고요. 이동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정책과도 연결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시면 지금은 입문서니까 그래프가 거의 없잖아요. 기본서 보게 되면요, 이걸 잘하고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 정책에서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수요와 공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잘하면요, 정책은 덩달아 잘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프를 나 모르겠다 해서 그래프가 서툴러져 버리면 정책 공부도 조금은 다소한 부담이 돼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한마디로 정책도 항상 수요와 공급이 모두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이 이어지면서 정책까지를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요즘 뉴스 보시면요, 그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있죠. 최근에 이런 발언했잖아요. 이영자 현상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요. 뉴스를 안 보시고 드라마만 보나 봐요. 네. 이영자 현상입니다. 혹시 9.13 대책은 들어보셨습니까? 아, 얘는 들어보셨네요. 얘는 못 들어봤고요. 그럼 못 들어봤다면 쉬는 시간 복도 쭉 나가면요, 복도 우리 입구 쪽에 사무실에요, 그 벽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매주마다 칼럼을 붙여놓을 거예요. 제가 별도로 이제 강의 말고도 이리저리 하는 게 많아가지고 11월 중에 제가 따로 여의도 쪽이요, 한강일보가 사겠어요. 한강일보. 거기서 선임 기자입니다. 기자로 이제 초빙받고 매주마다 부동산 칼럼입니다. 칼럼을 쓰는데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첫 칼럼이 제가 게재가 됐거든요. 그걸 프린트 뽑아가지고 벽에 붙여놨어요. 복도에 읽어보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볼 수 있어요. 매주마다 아마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칼럼을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썼는데 이영자 현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수요 공급, 다음에 정책, 전부 다 연결됩니다. 우리 시험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이영자 현상 때문에 하니까 이영자 누구지? 그 개그맨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영자 현상 때문에 특히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뚝뚝뚝 계속 떨어진대요.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대요. 지금 몇 프로입니까? 52%잖아요. 뚝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세 가지인데요. 이영자 현상 때문이다. 이거 뭡니까?
20대 표가 자꾸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20대 표가요. 실망하잖아요. 다음에 얘는요. 바로 영남권 표가 떨어진대요. 부산, 대구, 경북. 영남권 표가 뚝뚝 떨어진대요. 자는 뭐죠? 자영업자. 그래서 자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20대 표가 떨어지고 영남권 표가 떨어지고 자영업자 표가 뚝뚝 떨어진대요. 그 이유가 뭐죠? 계속 원래 잘 돌이켜보면요. 정부가 참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람에 경제가 악화되고 있어요. 맨날 뉴스 보시잖아요. 민생이 악화되고 있어요.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잘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악화되고 민생이 악화된다. 그 바람에 이제 지지율 떨어진다. 바로 이 세 가지 현상입니다. 그럼 최근에 구리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균형 가격과 양은요. 시장 원리입니까? 정책 원리입니까? 시장 원리. 시장에서 공급이 넘치면 떨어지면서 찾아가고요. 공급이 풍기한 상황이면 오르면서 찾아가잖아요. 얘가 뭐지? 시장 원리. 모든 경제의 기본은요.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시장 원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강남 땅값, 세종 땅값, 제주도 땅값 또는 강남 아파트 가격, 제주도 아파트 가격이다. 이런 땅값, 아파트 가격은요. 시장 원리가 정합니까? 정책 원리가 정합니까? 부산 가격을요. 시장이 정해요. 정부가 정해요. 시장이 정하지. 시장 원리. 정부가 정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작년이죠. 17년도 5월 10일입니다. 자,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 8.2 대책 들어봤죠. 규제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못 잡으니까 또 규제 해서 구리산까지요. 무려 8차례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뭐죠? 정책. 정책이 가격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 갖고는 가격을 잡을 수가 없대 말입니다. 모든 가격은요. 시장원리에 맡게 됩니다. 정책은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꼭 잡을 거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격을요.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책이 다 잡으려니까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수요와 공급입니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요 금리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계속 올라가요. 계속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요 수요 증가 감소. 수요 감소지. 다시 정부가 대출폭을 막 풀어줍니까? 대출폭을 축소합니까? 축소하죠. 자꾸 규제하고 있잖아요. 대출을 축소 규제하면요.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고 있잖아요. 너무 규제하고 있잖아요. 보유세, 양도세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자꾸 올라가요. 자꾸 오르면 수요 증가다 감소다. 감소.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면요. 엄청난 대출 규제, 금리라든지 또는 뭐죠? 보유세, 양도세.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여러 채 갖기보다는 차라리 똘똘한 한 채만 가지자. 이제 수도권에 특히 서울 쪽이요. 똘똘한 한 채가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너무 정부가 개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공급입니다. 자, 서울에 집줄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요, 이미 공급이 태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죠? 그래버튼을 풀어가지고 다시 아파트 지어야 되겠지. 어쨌건 새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까 신규주택은 꽉 막혔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럼 이제 중고주택,
기준주택입니다. 그럼 뭐지? 재개발, 재건축이지.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가 자꾸 이제 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마저 규제하고였습니까? 규제하고였지. 꽁꽁 막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신규 주택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기준주택이나 전부 다 꽉 막혀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양도세 뻥 때려버리니까 그만큼 또 공급이 꽉 묶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과연 투기 시대에 투기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예. 잡히면 다행인데요. 저는 이 대책 가지고도 완벽히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니까요. 가격은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특히 여러분들 널 보시잖아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입니까? 불균형입니까? 엄청난 불균형입니다. 수도권 확 달아오는데 지금 지방이 보세요. 경남, 창원, 거제도, 군산. 예. 형편없습니다. 미분양이 넘치잖아요. 예. 이것도 풀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수요에도 자 문제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정책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정책. 항상 정책도요. 수요와 공급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책을 보도록 할게요. 정책. 요 칼럼 쓰기가 아이고 처음 써보니까 애를 쓰다서 엄청 바라세요. 차라리 기본상을 쓰는 거는요 양도 두껍고 편한데 칼럼은 불과 한두 페이지거든요. 이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쉽게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되는지 분산도 딱딱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 이거 하나 쓰는데 머리 싸매고 싸매고 싸맸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머리도 싸매고 씁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최근 책 쓰는 것보다 칼럼 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작은 문장이니까. 더군다나 일단 나와버리면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회 앞에 있으니까 정치하는 분들 다 읽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한 자가 엄청난 책임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야 매주마다 주말에 칼럼 어떻게 써지 뭘 쓸까? 오늘 주제를 뭘로 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쓰기도 모르지만은요. 그래도 독자들 읽으면요 뭔가 구미가 땡기게 되거든요. 그 땡기하려고 이제 이 영자 현상을 집어넣으니까 뭔가 좀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예, 늘 고민입니다. 요즘 매주마다 이제 주말 되면 칼럼 고민이 돼요. 자 정책 보겠습니다.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책은요 바로 교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은요 부동산 정책 흐름을 아는 게 좋아요. 흐름을 잡은 다음에 1월 달부터는 이제 교재를 하나씩 보는 이번 입문 과정은 정책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대개 부동산 정책하게 되면요 관점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부동산 정책의 두 가지 원리, 2대 원리가 돼요. 2대 원리. 즉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정책은 효율성 또는 형평성 이 두 가지를 실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은 뭐냐? 제목 그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형평성은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고 자원의 공평한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문제가 언제 출제되었다? 9회 시험 때요. 다음 중에서
직가 정책의 2대 원리는 정답 4번 효율성과 형평성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책의 2대 원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효율성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포에서 공부하죠.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지역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바로 효율성이 목적입니다. 다음에 유휴지 제도가 나와요. 그러면 유휴지가 뭐라겠죠? 노는 땅, 놀리는 땅이죠. 땅 놀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자 국가가 권고하잖아요. 모두가 효율성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다음에 형평성하게 되면 대표적인 제도가요.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그러면 조세의 논리가 뭘까요? 자 세금을 부과한대 국민들한테 이때 세금은요 5천만 명 모든 국민의 세금을 똑같이 내면요 형평이 맞다 맞다 오히려 안 맞잖아요. 돈 많은 고소득층은요 세금을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요 이게 형평이 맞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많이 내고 없으면 적게 내고 이게 바로 형평이 맞다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형평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간소제도였어요. 개발이 환수하게 되면요. 예컨대 어느 지역이 크게 개발됩니다. 개발된다면 반드시 옆에 땅을 사야 되겠죠. 이 땅을 사야 됩니다. 뭐 때문에? 땅값 오를 거니까요. 엄청 올라가잖아요. 얘가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왜? 땅 가진 자가 이렇게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땅 없는 사람은 국물도 없잖아요. 따라서 땅 가진 자 없는 자 형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몇 프로는 바로 부담할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형평이 맞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정책은요. 효율성 또는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 교지를 보시면요 42페이지 큰 목차가 01번 부동산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 49페이지 볼까요? 49페이지 큰 목차 2번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 학을 공부합니다. 부동산 학이란 반드시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말해요. 맞냐? 인간이 부동산을 가장 잘 활용한다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잘 활용하자. 얘가 바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이죠. 관계가 좋다면 절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최유효 사항입니다. 가장 부동산을 최유효 사용 제대로 사용한다면 절대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데 결국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바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개선한커녕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관계 악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을 바로 부동산 문제라고 불러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예요. 그럼 토지 문제는 첫 번째. 자, 제가 뭘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얘는요, 지구입니다. 지구. 그러면 이것도 반쪽이잖아요. 이 한국이 지구 전체를 치면요, 그 면적 비중이 1%도 안 돼요. 너무 작아요. 너무나 국토가 협소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언제나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땅값 올라가죠. 집값 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극성을 부리죠. 투기 문제가 돼요. 땅은 부족한데요. 세 번째, 땅을 제대로 이용 안 합니다. 즉 비효율적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돼요. 네 번째예요. 소유 편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땅 가진 자, 땅 없는 자, 너무 차이가 심해요. 어제 뉴스 보셨죠? 부동산 컨설턴트 강사가 고세청 세무조사 들어간다고요. 세무조사. 강의하면서요. 중개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주로 이제 부동산 실무 강의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몰고 다니면서 갭 투자하죠. 그래서 세무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아파트를 470 갖고 있대요. 엄청나잖아요. 참 심하죠. 이게 뭡니까? 소유 편중입니다. 제가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도로 만나요. 제가 찾아갑니다. 한 보름 정도 만났고요. 그런 분들이 책을 쓰면서요. 다 하나같이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30채, 50채 갖고 있더라고요. 돈을 잘 번대 말입니다. 참 문제죠.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도 있죠. 전 세계 모든 소득입니다. 모든 소득을 몇 프로가 움직일까요? 바로 1%도 아니고요. 0.1%입니다. 0.1%. 0.1% 인구라면 70억 중에서도 0.1%면 얼마 안 될 거예요. 이 극소수가 전 세계 부의 90% 갖고요. 90%. 그만큼 뭐 부익부 빈익빙이 심하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합니다. 아주 문제가 돼요.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너무 편중해서 심각하다. 토지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주택은요. 첫 번째. 양적 문제. 이미 우리나라는요. 10년 전에. 10년 훨씬 전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 달성이었어요. 주택 보급률 100%가 뭔지 아세요? 한 세대가 한 집은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주택 보급률 100%가 달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말이죠? 주택도 이거잖아요. 편중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아파트 50채 또는 몇 채 갖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양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두 번째 질적 문제가 돼. 처음부터 큰 집 못 사잖아요. 10평대 아파트 샀다가 먹고 살만하면요 20평대, 30평대 더 좋은 동네로 이사 옮게 됩니다. 질적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들요 가만히 방치하면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악화되고요.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시장을 가만히 맡겨두니까 해결 안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인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아,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인데요. 정책은 크게 토지 문제를 해결하자 토지 정책입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 주택 정책입니다. 하나 더 추가요. 세금 매기자 조세 정책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 법을 말해요. 법률. 부동산 관련 법률이 모두가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거 다 공부하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왜? 이 법률들이 100개는 훨씬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추리고 추리고 추린 것이 기본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책에 있는 법률들이 어떤 것들이냐 간단히 봅니다. 첫 번째,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에서는 바로 용도 지역지거지가 나와요. 앞에서 봤죠. 지역지구제는 바로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바로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지역지구는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공법도 중요하지만 학교론도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예요. 이런 말을 했죠. 땅 가진 자 없는 자 형평에 안 맞다. 따라서 개발을 환수하자. 바로 형평성을 도모한 것이 목적입니다. 토지 은행 제도가 나와요. 다른 말로 토지 은행 제도를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불러요. 이 말은 도심지 어느 지역의 땅을요 누가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공사가 땅을 아주 싸게 저렴하게 매입합니다.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개발사업 하죠. 그럼 보상금이 적게 나가잖아요. 아니면 또 이것을 또 팔 수도 있고요. 해서 싸게 사서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든지 또는 공공사업에 개발하잖아요. 이게 바로 토지 은행 제도가 돼요.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LH공사. 그래서 27회 2년 전이죠. 2년 전 시험에서는 토지 은행 제도는 각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틀린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됩니다.
이어서 전국의 모든 토지, 다시 말하면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적정한 토지 가격을 매기자 해서 토지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이어서 토지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요. 문재인 정부가 공개념을 도입하자고 적극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무산되었지만 과거에 토지 공개념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 과거 정책을 한 번 더 참고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자, 요 파트는요. 자, 배경이 언제 가면요. 1988년도. 88 올림픽 아시죠? 다 겪으셨잖아요. 88 올림픽.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투기가 급증을 부렸고요. 이때는요, 투기가 엄청났습니다. 지금과 비교가 안 돼요. 이때가요, 3저 현상이 있죠. 3저 현상. 저금리. 금리가 되게 낮았거든요. 저유가, 저환율입니다. 호재밖에 없어요. 3저 현상. 이게 맞물려가지고 경제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88 올림픽 있죠.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죠. 1985년도에 제 1회 공인중개사 시험 쳤잖아요. 이때 합격하신 분들이 3년 뒤에 88 올림픽 때 실험하신 분은요, 다 떼돈 벌었습니다. 돈 주체를 못했어요. 이때가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중개업자들이요. 그래서 3저가 맞물려가지고 경제가 너무 좋았고요. 예. 돈이 남아 들어갔잖아요. 투기가 급증을 부리니까 이걸 잡자 해서 나온 게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이 언제? 1990년입니다. 이때부터 강력히 이제 실천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거 있죠. 개발의 환수. 이때 나온 법입니다. 토지가의 공시. 이것도 이때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법들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말까지죠. 11월 달입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약 8년 정도. 이때 이동안에 토지 공임이 강력히 시행이 되었거든요. 이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